안녕하세요. 연금 박사 이영주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7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6만 전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이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한 30% 가까이 하락했고요. 작년엔 엄청나던 삼성전자 관련 영상들이 최근에는 유튜브에도 좀 뜸해졌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에도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 하락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불안해하시고 때로는 불만의 댓글도 다시는 분들이 가끔씩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지난 2년간 꾸준하게 영상을 시청하셨던 분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와 철학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이 있으실 겁니다. 이분들은 지금처럼 하락장에도 큰 흔들림 없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별 생각 없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삼성전자는 언젠가 망하지 않겠지 뭐 이런 생각을 막연한 기대를 가지시고 투자하셨던 분들, 그렇게 시작하셨던 분들, 영상을 쭈루루 다본 것이 아니라 한두 개의 영상만 보고 시작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최근 하락장에서 실망도 많이 하실 거고 걱정도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순간 포기하고 욕하면서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수십 년간 주식시장에서 이미 수없이 반복되었던 결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상황을 또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진행되는, 그것이 가속화되는 또 하나의 팩트일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손실 보신 분들이 돈을 놓고 잃어버리고 나가시면 그 돈을 부자들이 다 줍줍하는 그런 결론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삼성전자를 사라 라는 영상을 올린 지딱 2년 되는 날입니다. 2년 전 2019년 10월 19일에 제가 부익부 빈익빈 삼성전자를 사라 라는 영상을 여러분께 올려드렸고요. 그 영상이 지금 50만 뷰가 넘는 뷰를 기록하면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사게 되는 또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영상을 보시고 그 이후에 시리즈로 계속 보신 분들은 삼성전자를 왜 사라고 했는지, 거기에 대한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만, 사실 중간에 들어오셔서 띄엄띄엄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아서, 2주년을 맞아서 삼성전자를 살까 말까, 사놓고 팔아야 되나 유지해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삼성전자를 왜 사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렸던 2019년 10월 당시 삼성전자 보통주의 주가는 약 5만 원 정도 선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실 그 2년 전인 2017년 11월에 삼성전자 주가가 액면분할 전이죠. 287만 원 최고점을 찍었고요. 그 이후 2년 동안 계속 하락하면서 5만 원 선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횡보를 했죠. 2018년에 액면 분할한 이후에도 주가는 계속 횡보했고요. 제가 여러분께 영상을 올려드렸던 2019년에도 그냥 횡보하는 당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주목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식은 그냥 비싼 종목이었고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사는 종목이었고 개인 투자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종목이었죠. 제가 지난 10여 년간 수많은 강의에서 종목 추천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삼성전자를 사라 라고 추천해드렸는데, 그 답을 해드릴 때마다 대부분 다 그냥 피식 웃거나 비웃거나 했었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그런 우량한 자산을 투자하려는 것보다 오히려 1000원짜리가 만 원이 되기를, 대박나는 주식을 추천받기를 원했거든요. 그 정도로 사람들은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좋은 걸 알지만 투자 종목으로서는 매력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2019년에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도 당시에 유튜브에서 삼성전자를 검색하면 제 영상만 대부분 보였고요. 다른 영상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삼성전자 관련 영상이 하도 많아서 웬만해서는 검색되기도 쉽지 않죠. 저는 이렇게 아무도 추천하지 않을 때 삼성전자를 사라 라고 추천하기 시작했죠. 그 이후로 많은 유튜버들이 영상을 올렸고 추천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2020년 동학개미운동의 발단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추천하는 수많은 유튜버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제가 삼성전자를 추천하는 이유는 굉장히 달랐죠. 다른 분들은 대부분 다 시장을 분석하고 반도체 가격을 예측하고 다른 기업과의 경쟁력을 분석해서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 그런 거 관심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두 번 맞출 수는 있고 단기적인 수익을 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장기적인 투자에서 그런 유행성 정보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성공하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를 추천하니까 삼성전자 직원이냐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하지만 제가 삼성전자를 추천했던 이유는 삼성전자가 좋아서가 아니죠. 삼성전자가 기술력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 것 같아서도 아닙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추천했던 이유는 이 시대가 돈이 중심인 자본주의 시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기술력 있는 기업이 성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본력이 있는 기업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용이 된 자들끼리 부를 나눠 먹는 시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빈자는 더 빈자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빈자가 더 빈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설프게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자가 되려고 어설프게 노력하다가 결국 있는 것마저 다 부자에게 빼앗기는 결론을 갖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있는 자산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부자와 같은 배를 타야 한다는 겁니다. 부익부는 될 수 없지만 빈익빈이 되지 않기 위해서 부자와 같은 배를 타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부자 기업, 1등 기업 삼성전자를 사라 라고 말씀드렸죠. 기술력이 아니라 자본력을 보유한 삼성전자를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동의하셨고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이것이 동학개미 운동으로 연결돼서 사실 개미들이 주식시장에 굉장히 많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올렸던 영상들을 쭉 보시면 동학개미 운동이 막 확대되던 2020년 4월 제가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동학개미 운동은 결국 실패한다. 왜?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투자가 뭔지도 모르고 남들이 하니까 우르르 몰려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고, 그들은 당장은 주가가 오르면 오르는 듯해서 좋지만 결국 하락장에서 손실을 감당하고 인내하지 못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동학개미 운동은 실패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지금 결국은 이 참지 못한, 이 하락장을 버티지 못한 사람들이 또다시 욕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결국은 그들이 포기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수십 년간 주식 역사상에서 이미 수없이 반복해온 역사입니다. 그런 동학개미들은 또다시 실패를 반복해 가고 있는 거죠. 제가 그 동학개미 운동은 실패한다는 그 영상의 제목이 있습니다. 뭐였는지 기억하시겠죠? 동학개미 운동은 실패한다. 개미가 되지 말고 삼성전자의 주주로 남아라 라고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삼성전자 투자를 권유했던 이유는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수익을 보는, 매매 차익을 남기는 이런 투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자는 것이었죠. 이재용 부회장과 한 배를 타자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투자에서 성공하시려면 투기꾼이 되면 안 됩니다. 투기꾼은 결국 언젠가는 실패하게 돼 있거든요. 도박장에서 투기꾼이 돈 버는 거 보셨습니까? 대부분 다 잃고 나간다는 거죠. 99.9%가. 그런데 투자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결국 주주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투자 금액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일희일비하고 흔들리게 되면 결국 실패한다. 하지만 배당을 중심으로 하는 주주가 되면 결국 성공한다. 그리고 배당이 목적이면 투자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유 주식수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면 투자 금액은 흔들리지만 주식수는 절대로 내가 팔지 않으면 줄어들지 않습니다. 투자 금액이 중요한 투기꾼들은 주가가 오르기만 바라지만 보유 주식수가 중요한 주주들은 주가가 떨어져야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고 더 많은 주식을 사야 더 많은 배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 투기꾼들은 속이 타지만 주주들은 즐거운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당. 배당률 보시면 지금 연간 2, 3% 내외의 많지 않은 배당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10년을 꾸준하게 배당을 받으면 3%씩 10번을 받게 되면 30%에 가까운 수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현재 주가가 지금보다 30%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나는 이미 30%의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원금 보장 효과가 있는 겁니다. 주식이 위험하다고 하지만 사실 배당을 제대로 주는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신다면 제가 보기에 이것은 무위험 자산입니다. 무위험 투자, 위험이 없는 투자를 하고 계신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런 투자 방법이 많은 분들이 새로운 개념이다, 굉장히 다른 사람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주식 투자의 본질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회사에 투자해서 그 회사의 성장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 회사가 성장해서 발생한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으로 받는 것, 이게 주식 투자지. 그냥 어느 회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오늘 사서 내일 팔아서 수익 남겨가지고 나 얼마 벌었다, 얼마 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도박이거든요. 결국 본질에서 멀어질수록 불안해지는 것이고 본질로 돌아올수록 안전하고 좋아지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부동산 투자 많이 하시지만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의 본질이 뭡니까? 집의 본질. 집의 본질은 거주하는 곳, 주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집을 투자의 목적으로 매수하면 시장의 변화에 일희일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주의 목적으로 집을 사시는 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올라도 좋고
떨어져도 상관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집값이 오르게 되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의 본질에 접근해서 내가 그 회사의 투자자, 투기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안전하게, 훨씬 더 수익성 높은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삼성전자를 계속 보유해야 할까, 팔아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올바른 투자자, 주주가 아니라 투기꾼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 제가 지난 2년간 올린 영상 다시 한번 쭉 정주행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다가 연금박사 삼성전자 치시면 거의 60, 70개 되는 영상이 쭉 나옵니다. 다 보세요, 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투자의 본질을 알고 지금 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영상을 올렸던 2019년 10월 19일, 2년 전보다 자본주의의 양극화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그 말인 즉슨 우량자산 집중화가 더 심해졌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손해보고 손절하고 나가시면 여러분들은 부자들의 배를 더 불려주는 것에 기여하고 나가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더 가난해진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해 지금처럼 어설프게 투자하고 어설프게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이 뭔지도 모른 채, 투자의 본질을 모른 채 어설프게 투자하고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하지 말았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손실은 보지 않았을 것이고 여러분 돈을 부자에게 갖다 바치진 않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어설픈 투자자가 지금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 또 한 번의 실패를 반복하는 순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반도체 수급이 불안하다, 금리가 인상된다, 경기가 안 좋아진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수십 년간 지켜본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이유들은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되었던 사소한 이유들일 뿐입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진짜 하락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삼성전자를 보유한 500만 개미들이 주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이 주식을 샀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라는 기업에 투자해서 주주가 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럴 때일수록 회사를 믿고 응원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싫으면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죠. 하지만 주주가 되었다면 이제 삼성전자라는 기업과 하나가 되십시오. 내 회사니까. 한 배를 탔으면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한 배를 타고서 계속 옆에서 징징대고 있으면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제 한 배를 탔으면 믿고 응원하고 기다리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주주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바라던 바입니다. 좀 더 많이 떨어져서 징징대는 사람들, 불안해하는 사람들 싹 나가야 됩니다. 그들이 사라지면 다시 배는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더 힘차게 나갈 거라는 겁니다. 이제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 아셨다면 이제 다시 삼성전자를 사야 할 때입니다. 다만 개미로서 사지 마시고 주주로서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는 그런 올바른 투자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최초로 삼성전자를 사라! 라는 영상을 올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 드렸습니다. 영상 보시고 여러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로 전화주시면 전문가들이 여러분께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박사 이용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